날씨 참 좋습니다. 방금 카페 공의론에서 복음에 대해서 올렸는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뭐, 복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통변에서는 그닥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이 복음의 심각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생각보다, 뭐 우리는 계속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각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택일은 하지 마시라. 왜냐?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의 인연이 짧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능한 사주팔자의 동일한 글자를 중첩 혼잡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택일할 때그 점에 주의해서 택일을 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주팔자도 어차피 이 날짜를 기록한 거잖아요. 날짜. 뭐, 1985년,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기록한 게 뭐다? 사주팔자잖아요. 고로? 숫자도, 복음은 그닥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중국 사람들은 바바바바,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777 이런 이게 7766 이런 게 그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한 글자는 서로 밀어내려는 속성이 있어요. 도플갱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 좋은 것 같아도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나 사주팔자는 더더욱 이런 그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무자 좀 키워봅시다. 이 구조는 복음이 뭐냐면, 이 구조는 무무무로 이렇게 세 개가 복음이죠, 그죠? 여기 오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무오로 복음입니다. 근데 요 무자무오는 천간에서는 복음이고 지지에서는 충이에요. 이런 구조도 진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뜻과 지지의 뜻이 전혀 달라요. 천간에서는 겉으로는 야 우리는 동류야 이러는데 속에서는 계속 좌우총으로 치고받고 있어요. 이게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불편하고 어찌됐든. 지금 설명하는 복음은 이 동일한 글자들. 그러니까 천간으로도 동일할 수 있고, 지지로도 동일할 수 있고, 간지로도 동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꼭 복음을 써야 된다면 둘보다는 차라리 3이 나아요. 왜냐하면 3은 타협이라는 개념이라도 있죠. 이는 밀어내다의 개념밖에 없거든요. 밀어내다. 도플갱어. 서로 밀어내요. 서로 밀어낸다는 뜻은 뭐냐면 함께 살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반드시 무엇을 참고해야 되냐면 궁위를 참고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구조처럼 월가시가 복음이라면 기본적으로는 부모와 내 자식은 요 계유의 자식이죠. 계유의 부모고 함께 하기 힘들다. 이게 조금 의미를 확장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식이 나왔더니 부모가 사망하시더라. 아니 아프시더라. 혹은 뭐 갑자기 질병으로 시달리더라. 근데 이때 주로 의미는 뭐냐면 함께 살 경우에 함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늘에서
피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손자와 이 부친,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죠. 함께 살지 않고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 3세대가 함께 살 운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쵸? 요즘에 다 그렇지만, 그래도 서로, 응? 핏줄인데, 다정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굳이 무엇을, 무엇이로 만들어서 둘이 불편하게 만들거나 혹은 무무로 부친이 단명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오오로 모친이 단명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배합은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연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조부가, 조부모가, 이게 외도, 아니, 단명 외도. 이게 복음의 물상은 주로 단명의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함께, 만약 이걸 피하려면 함께 살기 어쩐다? 어렵다. 마치 연월의 병신합처럼 이상하게 내가 태어나면 부모가 단명하거나 이혼하더라. 이런 개념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날 가나 고르지 말아야죠, 그죠? 월 1이라면 이거는 만약에 무오무오라고 그러면 이거는 부친이 단명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럴 때는 차라리 세 개로 해라. 그게 그나마 덜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분석할 때 반드시 뭐가 개입된다? 궁의가 개입된다. 그 궁의의 인연은 길지 못하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떨어져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사례는 엄청 많은데 하나만, 오늘은 하나만 해봅시다. 아, 요건 내용은 이제 저기 보시고요. 저희 링크를 시킬 테니까 보시고요. 자, 이 구조에서는 복음이 갑오와 갑오죠, 그죠? 그리고 병화로 이렇게 혼잡입니다. 신기한 게 형이 결혼 날짜를 잡아서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갑자기 부친이 아주 질병에 병이 걸려가지고 시달린다는 이런 얘기고, 결혼 후에는 아, 이 사주 당사자도 결혼 후에는 장인이 사망했대요. 그리고 부친과 형제들은 떨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부친의 문제가 생기고, 사주 당사자가 결혼했더니 장인이 돌아가시고, 이상하잖아요. 그쵸? 아니, 왜 그러냐고. 근데 만약에 이게, 들어간다. 이 궁의가 채워진다. 즉, 뭐, 형의 부인 혹은 내가 결혼해서 부인이 들어오면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오오가. 그리고 갑은 이미 존재했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부친 결혼했더니 장인이 사망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찜찜하잖아. 이게 내 책임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끔 상담하다 보면, 부친이 단명했습니다. 부친이 요번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느낌이 제 사주 팔자 때문에 부친이 단명한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차피 이거, 응? 내가 택한 날짜도 아니고 누가 택했지? 부모가 택했잖아요. 부모가. 이 부모가 사주팔자 이렇게 놨는데 실제 이 사주 당사자가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 얘를, 응? 이쁜 자식, 사랑스러운 자식, 함께 오래 살수 있는 자식을 낳으려면
이런 식의 선택은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밀어내, 복음은 밀어내 함께하기 힘들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차라리 세계를 하라 이거지. 가보, 가보, 가보 이런 식으로. 이 주일 사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불편하다고.